5번 홀에서 한타를 줄이고 있는 이동환 선수입니다. 최종 라운드 자신의 첫 버디. 옥태훈 선수의 지금 초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5번 홀까지 버디 3개가 기록되고 있고요. 팟파이브 6번 홀. 엄지용 선수의 팟펏. 네, 팟세이브 네. 성공합니다. 마관우 선수의 세 번째 샷. 네, 어려운 네. 샷이었는데 잘했네요. 그린 주위에서 조금 약점이 있는데 최근에 연습을 많이 하면서 많이 보완됐고요. 선수들도 다 긴장을 합니다. 티샷 전에 조금 두근거리는 것도 있고 한데 하지만 워낙 많은 연습량으로 좀 그런 긴장감을 더 이겨내는 거죠. 특히 방금 같은 첫 홀에서의 짧은 애매한 팟팟 정도 남으면 선수들도 긴장은 됩니다. 네. 옥태훈 선수는 세 홀 연속 버디. 자, 6번 홀까지 무려 네 타를 줄이고 있습니다. 구미뿐만이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 아, 그렇죠. 다 네. 9월 중순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 들어갑니다! 오, 이렇게 되면 벌써 7홀에 6타째를 줄이는 옥태훈입니다. 옥태훈 선수의 샷이글이 나왔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좋은 퍼시였죠. 오늘도 좋습니다. 마관우. 네. 7번 홀까지 6타를 줄인 옥태훈. 파3 8번 홀입니다. 이번 대회 두 번째로 까다롭게 플레이가 되고 있는 홀이고요. 아, 이것도 좋네요. 네,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1번 홀은 파로 잘 막았던 엄재용 선수입니다. 우와, 떨어집니다. 이 거리에서 버디를 기록합니다. 좋습니다. 네, 잘 붙여놓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히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떨어집니다. 사님이 좋습니다. 티샷이 오른쪽으로 갔을 경우엔 그린에서 멀어지죠. 그래서 긴 세컨샷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떨어집니다. 김홍태. 옥태훈의 버디 시도. 와, 이번에도 떨어집니다. 8번 홀까지 7타를 줄입니다. 그래서 버디 기회를 잘 살렸습니다. 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들어갑니다. 김홍준 선수도 5번 홀에서 한타를 줄이네요.
박상현 선수도 어제 6탈 줄이면서 순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까다로운 내리막 벗 잘 붙여놓습니다. 벙커 턱 쪽인데요. 와, 떨어집니다. 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글 두 개째. 전반에 아홉 타를 줄입니다. 와, 지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저도 지금 말문이 막혔네요. 아, 이런 일이 실제로도 일어나네요. 예. 네, 전반에 무려 9타를 줄이는 옥태훈. 그러면서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5번 홀 장희민. 네, 좋습니다. 장희민 선수도 18 언더파. 공동 5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고석원 선수가 단독 5위 19언더파입니다. 퍼터로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보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또 다음 홀에 이번 홀에서 마주하게 됐습니다. 나이스. 이영준 선수 한타 줄입니다. 두 홀 연속 버디. 1번홀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에서 퍼스를 하는 허인혜입니다. 아, 이번에는 네. 거리를 잘 맞춥니다. 맞았는데 한 클럽 정도 짧았습니다. 아, 이러면 김민규 선수도 한 타를 더 줄일 수가 있겠죠. 나이스 버디 김홍태. 장희민 선수도 6번홀까지 3타를 줄입니다. 3홀 연속 버디 19언더파. 그러면은 완전히 좀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와, 한 장을 찾아주시고 분위기가 다릅니다. 예. 옥태훈 선수 오늘 10타째 줄입니다. 아, 네. 아직까지 50대 타수는 기록된 적은 없고요. 까다로운 파3 8번 홀 박상현 선수가 버디를 기록합니다. 이번에도 그린 바깥쪽 플레이 함정우. 아, 네. 전홀의 벙커샷 그리고 방금 플랜 이 샷도 아주 어려운 샷이었습니다. 앞서 경기 전에 만났을 때는 본인도 놀랄 정도로 샷감은 괜찮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두세 홀 남겨놨을 때 내가 베스트 스코어를 깰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부터 좀 흔들릴 수 있고. 김문택 선수 두 홀 연속 버디. 그럼 전홀도 거리가 꽤 있었고 지금은 상당히 먼 거리였었는데 기분 좋은 버디가 나왔습니다. 아, 좁은 공간 잘 파고 들어옵니다. 나이스 버디. 네, 들어갑니다. 김현.
6번 홀에 이어서 8번 홀 버디. 네, 언덕을 더 넘어와야 합니다. 변진재. 지영 선수는 2번, 4번, 6번. 그렇죠. 네, 드디어 네. 떨어지네요. 와, 떨어집니다. 옥태훈 선수가 이글을 네. 기록했던 그 벙커, 김우현 선수도 한 번에 두타 줄이면서 20원 더파. 또 저희가 현장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진의 버디펏. 네, 좋습니다. 팟5를 놓치지 않고 버디를 기록합니다. 와, 완벽합니다. 박상현. 박상현 선수가 팝5 네. 10번 홀 또 한 번 버디 기록합니다. 오늘 버디 4개째. 파5 6번 홀 함정우. 역시 페어웨이 끝쪽까지 보냈습니다. 김원택 선수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9번 홀 태빈 버디 기록하면서 1번 홀 보기가 좀 아쉽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네. 버디 4개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장희민 선수 역시 9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수민. 김용태 네. 선수는 오늘 첫 버디, 첫 팟파이브 홀에서 기록합니다.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탈수가 있기 때문에 타수를 줄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잘 왔고요. 페어웨이에서 공략합니다. 고서관. 네, 좋습니다. 아, 네. 전홀에 이글을 기록을 하고 또 한 번
타수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김우현, 렉서스 마스터스 때 개건 해설로 들어왔던 박상현 선수가 김우현 선수가 한 3-40m에서 웨지샷이 정말 위협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페어웨이를 노려봅니다. 네, 드라이버를 선택하지 않고 3번 우드를 선택한 강태영. 허인혜 선수에게 힘을 좀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네. 갤러리가 더욱더 응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정우 선수는 6번 홀 13m 거리 버디 기록하는 고서관 오늘 3개째입니다. 짝수 홀에서 모두 버디가 기록되면서 20언더파. 오늘 잃었던 타수 만회하면서 다시 한번 19언더파로 올라서는 함정우 선수입니다. 안전하게 왼쪽으로 그린 공략에 성공하는 강태영. 가자! 가! 맞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퍼펫이었는데. 이제는 옥태현 선수가 버디보다도 타수를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예. 아, 더 이상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예. 파워풀한 장타도 가지고 있지만 그린 주위에서처럼 부드러운 터치감도 가지고 있는 김용태. 아, 이런 큰 체격에서 뭔가 네. 부드러움과 유연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더욱더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선수입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 6번, 7번, 그리고 9번, 10번 홀 연속 버디 기록합니다. 오늘 버디 5개, 현재 20언더파. 천천히 하나씩 풀어가도 되고요. 그렇죠. 조금 더 편안하게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좋습니다. 네. 허인혜 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6번 홀이 되길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크게 흐릅니다. 강태영 선수도 버디 기회. 파세이브 시도합니다. 이정환. 떨어집니다. 아, 네. 지금의 파세이브는 버디보다도 더 의미가 있습니다. 소중한 파를 6번 홀에서 네. 기록합니다. 강태영 선수는 5홀 연속 파 이후에 첫 버디 6번 홀에서 기록합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아, 정말 굿샷입니다. 나이스 버디 허인회. 아, 드디어 허인회 선수의 미소를 저희가 볼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분위기를 끌어낼 네. 수 있는 선수니까요. 많은 타수를 줄여오다가 2홀에서 아웃바운스가 나면서 또 더블 보기가 기록이 됐었죠. 그렇죠. 이 러프여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더 좋습니다. 두 타차 선두 오태훈. 와, 정말 홀이 밀어낸 느낌이네요. 네, 거의 들어갔다고 했는데 바로 앞에서 오른쪽으로 꺾였습니다. 아, 이 15번 홀의 파가 오늘 경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네. 잠시 뒤에 모두가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 나이스! 나이스! 아! 다시 한타 수리는 전진재입니다. 나이스! 들어갑니다, 김용태. 이제 허인회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 떨어집니다. 장인이. 장인 놓쳤지만 한타 수리입니다. 90-11 흐름을 타면서 세 홀 연속 버디. 까다로운 내리막 퍼트를 성공합니다. 김홍택 선수의 기세도 엄청난데요. 엄청납니다. 네. 3번 홈까지는 좀 불안해 보이는데 그 후에 타수를 많이 줄이고 있고요. 공동 3위에만 6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버디 퍼시 들어가면은 많은 갤러리가 큰 환호성을 보여줄 겁니다. 됐네요. 나이스 버디 허인회. 네, 이제 원래 허인회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6번 홀, 7번 홀 연속 버디를 기록합니다. 좀 조금 길게 간다는 느낌으로 플레이하는 게 맞았습니다. 네, 정말 영리하게 플레이했습니다. 네, 거리감 정확합니다. 네. 아, 들어갑니다. 네. 김용태.
중요한 네. 팟세이브. 아, 이번 팟퍼스는 정말 이정환 선수한테 큰 힘이 될 겁니다. 예. 강태형 선수도 오늘 버디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기 없이 전반을 잘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좀 공격적인 샷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호인의 선수도 이번에 정말 강한 티샷 보여줬습니다. 네, 두 번째 페어웨이 앞쪽까지 네. 됐습니다. 이 코너를 넘겨가야 되는데 왼쪽을 보고 페이드를 구사했다가 페이드가 걸리지 않을 경우에는 네, 여성진 버디 시도 20원 더파로 한타를 더 줄입니다. 네. 보여도 공이 반 정도 보이는 걸 보면은 라인은 괜찮아 보입니다. 아, 왼쪽은 조금 안 좋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조금 더 우측으로 갔었으면은 좋은 각도가 확보됐었을 텐데 돌아나가세요. 좀 아쉬운 티샷이었습니다. 고석원 선수는 왼쪽 벙커에서 세 번째 샷입니다. 파5볼 두 홀은 모두 버디를 기록하는 한정우 선수고요. 다시 20원 더파입니다. 아, 그 다음에 저 이 선수한테 더 관심을 갖다 보면은 또 팬으로 더 발전이 됩니다.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아주 좋은 결과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러프입니다. 허인회. 이번에도 핀을 직접 노렸던 허인의 오른쪽은 철저하게 배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정환 네. 선수도 기다렸던 네. 첫 버디가 눈앞에 있네요. 네, 이제 기다렸던 버디가 나왔고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예. 강태형 세 번째 샷.
오늘 보기 없이 버디 두 개째. 22 언더파 공동 3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떨어집니다. 이글입니다. 아, 오늘 잃었던 타수는 모두 만회가 네.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하고 있는 허인혜 선수입니다. 또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놓은 허인혜입니다. 네. 아, 허인혜 이정환 선수가 플레이를 하고 있구나. 근데 그 그룹에서 저렇게 큰 환호성이 나왔다? 그러면은 당연히 옥태훈 선수는 신경이 쓰이겠죠. 했습니다. 예. 네, 이제 저 남아 있는 퍼스를 성공시켜야 되겠죠. 아, 이게 꺾이지를 않았습니다. 태원 선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꺾이는 경사로 읽었는데 전혀 꺾이지 않았죠. 오태원 선수가 현재 선두 자리에서 최종 라운드를 마칩니다. 오늘 무려 10타를 줄였고요. 그 중에 9타를 전반에만 줄이면서 선두와 9타 차이에서 이제는 2위 그룹과 한타 차 선두가 됐습니다. 버디 함정우 탑5 홀은 모두 버디 기회를 살려내고 네. 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엄재웅. 네, 너무 가속이 빠르면은 바운스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밑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더 가야 되는데 좀 모자랐네요. 들어갔습니다. 아, 강태영. 네. 티샷의 결과는 가장 좋지 않았던 강태영이지만 지금 세 번째 샷 이후에 아주 어려운 버디퍼 성공시켰습니다. 이정환의 버디퍼입니다. 들어가면 공동 선두. 떨어집니다. 아, 어려운 퍼시였습니다. 내리막 경사도 있었고요. 그래도 네,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10번 볼 파는 아쉬움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김우현 선수입니다.
서구나 이런 변화골 던지지 않고 끝까지 직구로만 승부하는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오르막 경사에 맞으면서 절묘하게 속도가 줄어든 엄재영의 샷. 됐습니다. 네. 드디어 한 단을 드립니다. 함정 재훈련 선거리. 네, 좋습니다. 기회 구간을 그대로 살려내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 함정우 선수도 선두와 두타 차예요. 그렇죠. 팀까지는 54m입니다. 네, 네, 좋아요. 네. 오르막 경사가 도움이 됐습니다. 좁은 공간에 잘 떨어뜨려서 빨리 공을 세웠고요. 김우현 떨어집니다. 한타 더 줄이면서 22연 더파. 엄재홍 선수도 22연 더파. 두 홀 연속 버디입니다. 아,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선두와 한타 차. 성공합니다. 23번 더파. 3개의 보기 이후에는 흐름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네, 강태영 선수도 좋습니다. 김홍택 선수는 선두와 두타차 두 홀 남겨두고 있고요. 오늘 버디가 7개 기록됩니다. 네, 박은신 선수가 이렇게 이번 대회를 마칩니다. 최종 성적은 20원 더파. 현재 공동 13위의 성적으로 이번 대회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러면 장희민 네. 선수는 공동 선두 자리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아, 지금 결정적인 실수가 나왔네요. 예. 파3 13번 홀 함정우. 좋은 샷이었죠. 최종 라운드 박상현 선수가 보기 없이 버디 6개 기록하면서 6타를 줄였습니다. 좋다. 땅! 땅! 강태영! 야, 이거는 정말 엄청난 버디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선두가 4명이죠. 네. 장희민 선수의 오늘 페이스 특히 후반에 무섭습니다. 떨어집니다. 함정우. 한타 더 줄이면서 선두와 한타 차. 네, 저기
어제도 잃었던 탓을 다 만회하고 오늘 두 타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버디를 만들어냈던 강태영의 티샷. 와! 아, 김우현 선수 위치도 까다롭죠. 네, 아주 감각적인 샷 보여줬습니다. 잘한다! 역시 김우현. 고서관 선수는 99m입니다. 들어갑니다. 최종 라운드 13번 홀. 강태영 선수가 선두로 올라섭니다. 장희민 선수는 오늘 8타를 줄이고 있고요. 오! 3라운드 막판에 2홀부터 3홀 연속 버디 그리고 마지막 홀 이글을 기록하면서 10언더파를 완성했던 이정환이었습니다. 허인혜 선수도 300m 가까이 티샷을 보냈습니다. 버디 시도하는 함정우.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김용태의 버디 퍼시입니다. 후반 들어 세 번의 보기 이후에 또 소중한 버디를 기록하는 김용태고요. 아, 좀 많이 지나왔습니다. 김용택 선수가 17번 홀에서 보기가 있었고 마지막 홀 파5 홀 8을 기록하면서 이 대회의 마지막 홀을 끝냈습니다. 먼저 라운드를 마치기 때문에 꼭 필요한 18번 홀에 네. 최소 버디 이상이었는데 세 번째 샷에서 의도가 좀 공격적으로 넣으려고 했었던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렵지 않은 샷이었습니다. 예. 너무 많이 지나가서 결국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마치는 장희민입니다. 아, 다음 포트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네. 공을 빨리 세워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결정적인 퍼스를 모두 성공시키는 강태영입니다. 오늘 강태영 선수는 보기가 없습니다. 떨어집니다. 허인회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네, 네 홀 남았고 선두와 두 타차. 네. 바운스백에 성공하는 허인회입니다. 오! 함정우가 한 타를 줄입니다.
7인 버디. 좋습니다, 여성진. 떨어집니다. 아, 정말 짧지만 까다로운 경사였는데요. 들어갑니다. 두 홀 연속으로 그린을 놓쳤고 다 숏사이드였는데도 파세브에 성공했습니다. 않고 그냥 플레이하는 함정우. 들어가진 않았지만 아주 위협적인 샷이었습니다. 그린을 놓치는 실수가 나왔습니다. 따라왔습니다. 엄재우 마지막 홀에서 한타를 줄이면서 23원 더파로 이 대회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1라운드부터 최종 라운드까지 정말 꾸준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른 스코어를 보여준 엄재웅. 자, 함정우 선수도 공동 선두 자리에서 마지막 골로 이동합니다. 티샷. 홀에 가깝게 붙이는 그런 레그 퍼시 필요하고요. 최종 성적 21원 더파. 허인혜 선수는 이글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턱쪽에 지금 백스윙에 방해가 있습니다. 선두 함정우 선수입니다. 떨어집니다. 야, 정말 믿지 못한 퍼팅이 들어가면서 단독 선두로 경기를 마치는 함정우입니다. 가장 먼저 미소 짓는 함정우입니다. 드라이버를 선택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보름원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네, 홀을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한 바운스만 더 튀었어도 그린에 올라갔을 텐데 너무 많이 지나가는 거를 생각을 했는지 그린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강태형 선수가 24언더파로 이 대회 마침표를 찍습니다. 네. 함정우 선수의 우승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초반에 세타를 잃고 시작했던 허인혜 선수지만 역시 저력을 보여주면서 네. 이 대회를 더욱더 재밌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함정우 선수가 이제 우승 소식을 전해듣고 네. 저 맨날 연습 그린을 떠나고 있습니다. 네, 하루 지나서 73타가 되는 이게 골프고요. 네. 자, 함정우 선수가 이제 많은 축하를 받으면서 이미 옷은 좀 젖어있네요. 네. 많은 축하를 받으면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역시 사랑하는 가족을 가장 먼저 찾습니다.